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 기관들의 불성실 기업 공개 수요 예측에 이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유 재산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 1임 업자와 사무 집합 투자 업자의 요건이 강화되고 투자 1임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투자 1임 업자인 투자 1임 재산은 제외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러한 수요 예측 관련 질서 유지 및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10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 규정은 오는 5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기업의 IPO부터 적용됩니다.